시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저학년 친구들과 태권도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 더 건강하여서 학교에서 모든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다 챙겼죠? 자, 합니다. 반으로 접고, 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자, 왼쪽부터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으로 접을게요. 자,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왼쪽부터 크게 원 돌리면서 해볼게요. 갑니다. 왼쪽부터 크게 원. 자, 반대쪽도. 한 번 더. 자, 반대쪽도. 자, 이제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 모아서. 그 다음, 발을 걸어주시고요. 자, 앞으로 숙여주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리 벌려서. 자, 왼쪽에 발 걸어주시고요.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발 걸어주시고요.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앞으로 숙여주기. 5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에다 줄넘기 놔두고. 자, 발바닥 모아서 떨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상으로 준비 운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태극 일장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기 전에 몇 명 친구들은 까먹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허리손! 자, 먼저 발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 서기! 모아! 서기! 자, 다음 하나 정도 크기였죠? 준비! 서기! 준비! 서기! 다음에 발 세 개 정도! 주춤! 서기! 주춤! 서기! 다음에 앞! 서기! 앞! 서기! 다음에 앞 굽이, 앞 굽이.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모으고. 자, 모아 서기, 모아 서기. 네, 준비 서기, 준비 서기. 주춤 서기, 주춤 서기. 앞 서기, 앞 서기. 다음에 앞 굽이, 앞 굽이.
자, 이 동작만 알고 있으면은 태극 일장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동작 할게요. 자, 차렷! 태권! 자, 준비! 주춤! 서기! 어이! 자, 왼손부터 아래 막기 세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막기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자, 이제 몸통 막기 세 번.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자, 이제 얼굴 막기 세 번.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바로 쉬어. 자, 그러면 앞에 기본 동작을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났나요? 네. 오늘 선생님하고 태극 1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태권! 준비! 자, 태극 1장 구획 맞춰서 하나 하기 전에 먼저 앞서기하고 아래 맞기 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손부터? 왼손부터. 그 다음에 무슨 서기? 왼 앞서기부터. 자, 합니다. 하나! 그렇죠. 둘 했을 때 뒤에 있는 발이 한 발 앞으로 가면서 앞서기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뜬 손으로 동시에 지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둘!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뒤돌아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차렷! 태권! 자, 준비! 자, 태극 1장 구령에 맞춰서 앞서기 아래 맞기 하나! 한 발 앞으로 가면서 지르기 둘! 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그 대신 질렀던 손이 아래 맞기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질렀던 손이 어깨 위로, 허리에 있던 손을 지르기 한 상태에서 예비 동작 만들어주세요. 그럼 앞에 있는 발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면 될까요? 자, 앞으로 가면서 정확히 저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합니다. 예비 동작 만들어주시고 합니다. 하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발이 한 발 앞으로 가면은 허리에 있던 손을 뭐 해야 될까요? 지르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합니다. 둘!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자세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발, 왼발입니다. 그 다음에 질렀던 손이 다시 예비 동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발, 우리 앞서기하고 무슨 동작 배웠죠? 앞구리 크게 벌리는 동작 앞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질렀던 손이 다시 아래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자리에서 그냥 지르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둘. 네, 바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하는 게 좀 더 보기 쉽겠죠?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는 앞에서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왼발, 나 왼손 앞구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손으로 지르기까지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다들 기억 나시나요? 네.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해서 학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권도 수업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태권도를 더욱 재밌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